하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 할아버지 귀는 보드랍고 할머니 귀는 동그랗지요. 리키는 생각했어. 리키를 따라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빨리 수줍음을 많이 타고 활발하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영미 곁에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바로 철수였어요.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이 철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작가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이게 그래서 바로 꽃게 친구죠. 자 그럼 꽃게 친구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200살? 200살보다 조금 덜 살아요. 자, 네, 알은 엄마가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인데, 자, 이 친구 누구일까? 자, 그렇죠. 바로 고래 친구들이죠. 자, 그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래는, 오, 상어는 물고기가 아니라고 저 한번 들어보세요. 오, 상어는 봤을 겁니다. 자, 이 친구 누구일까요? 아, 맞아요. 정답.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친구들만 뒤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보지 말고요. 선생님들 보고 나 보지 말고. 자,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